풀 부사의 변화운하고 불가사의한 변화의 구름을 내고 방 무량 색광 색 광명망 하사 한량 없는 빛 광명의 그물을 놓으사 변화운을 불가사의한 변화운에서 한량 없는 색의 광명 구름을 낸다. 광명 그물을 낸다. 시방국토에 충만하시니 시방국토에 다 충만하시니 사월 신통지 소현이가 이것은 부처님 신통의 나타난 바더라. 일일 모공 현광운 하사 일일 모공에서 광명구름을 나타내시사 보변허공 발대음하고 온 허공 큰 드넓은 허공에서 큰 소리를 발하고 큰 소리를 내고 소유유명 미불조하사 있는 바 유명 어두운 곳 극한 곳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인간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어려움에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까지 전부 비치지 않냐 없더라 다 비치더라 그 참 불교의 자비가 정말 구석구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뻗어져서 정말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겠죠. 지옥 중고를 함 영멸이로다 지옥에 있는 지옥과 같은 온갖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소멸하게 하더라. 내가 그 전에 자주 이야기를 하죠. 참 이 시대에 정말 뭐 관세음보살 바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삶과 그분의 활동상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부처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대만에 계시는 그 증엄스님 비록 한 나라의 어떤 그 스님으로서 구호 활동을 하지만은 그 스님이 처음에 발심한 게 수녀들하고 대화하다가 뭐 불교의 자비는 뭐 저기 곤충 미물에까지 다 미친다 하고 그 어릴 때 불교 공부해가지고 신이 나서 말이야 불교는 저 미물 곤충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자비다. 이런 식으로 한참 떠들어대고 나니까 수녀들이 이제 이야기하러 왔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와 같이 넓고 넓은 불교의 그 자비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래.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녀에게 아주 정말 화살을 하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엄 스님이 그때 20대죠. 젊은 나이에 그 말 한마디 딱 듣고는 내가 정말 불교 교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좋다는 소리만 떠벌렸지 진정 내 몸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그 수녀가 큰 선지식이 된 거예요. 수녀가 일어나면서 그 좋은 불교 교리 가지고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더래. 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님이 발심을 해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구호 단체로서 최고 큰 구호 단체로 성장한 거예요. 대형 병원, 아주 뭐 서울대 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이 대만만 하더라도 6개인가 7개인가 있고 중국 본토에도 몇 개씩 막 짓고 그런 정도예요. 그 회원이 몇백만이 되고 600만, 700만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그 지부가 있지 아마 참 엄청난 일을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소유 유명 미불조
어두운 곳마다 캄캄한 곳마다 어려운 곳마다 비치지 아니함이 없다. 대만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전부 우리 병원으로 오느라 가고 싶은 분 많죠. 저기 화련에 있는 대만 화련에 있는 그 자제 공덕회 병원. 그 이제 본부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아주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전부 거기 와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교수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있다면 아마 저런 음성일 것이다. 그런 것을 느껴져. 그러면 대만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밑에 자막이 다 이렇게 한자로 나옵니다. 그 음성을 가만히 들고 그 표정을 보면은, 야, 관세음보살은 아마 저런 표정이고 저런 음성일 것이다. 나는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 얼마나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자비 활동을 세상에서 칭송을 하고 많이 알리는지 내가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내가 기회만 되면은 그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0한 5-6세쯤 되는 노비구니 스님이시죠. 그대로 참 관세음보살입니다. 옛날 관음경을 쓸 때는 세상을 아는 또 세상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세상이 어려움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음경에서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것보다 이분은 사실은 훨씬 더 활동이 커요. 경전에 표현된 관세음보살의 활동보다도 이 스님이 실제로 현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맨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은 분입니다. 열애의 묘음 변시방하사 열애의 아름다운 소리 진리의 소리 법문의 소리가 시방에 들어하시사 일체 은음을 함구연하사대 일체 은음을 다 함 갖춰서 연설하신다. 모든 소리를 다 그 근기와 그 상황과 그 중생의 입장에 맞게 다 연설하신다. 수제 중생 숙선력 하시니 모든 중생의 숙선력을 따라서 숙세에 선한 일을 한 성업을 닦은 그 힘을 따르시니 차시 대사 신변용이로다. 이것이야말로 대사의 신통 변화의 작용이더라. 부처님을 저 앞에 도세 명사 그랬어요. 세상을 인도하는 밝은 스승. 여기도 이제 그냥 스승이라고 대사라고 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 말에 대사 하면은 뭐라고 아주 스님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었다고 그러죠. 부처님을 이렇게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량무변 대해 중에 한량 없고 가 없는 큰 바다와 같이 많고 많은 그런 대중에 불어 기중께 출연하사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모두 출연하시사 오전 무진 묘법면 하사 무진 묘법면 다함이 없는 무진무진무진한 묘법면을 널리 굴리사 조복 일체 재중생이로다. 일체 재중생을 조복하는 도다. 결국은 법문 듣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불교 수행이고 불교 공부니까 법문 듣고 내가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조복이잖아요. 무슨 부처님이 우리 보고 구속하거나 무슨 올가미를 씌우거나 무슨 삶의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듣고 그게 옳다.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 가는 것 이게 조복이죠.
짐승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듯이 그런 조복이 아닙니다. 불신통력 무유변화사 부처님의 신통력은 가히 없으사 일체 살중께 출연하시니 일체 세계 가운데 다 출연하시니 선서여시 지무해하사 선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선서라고 했죠. 이 참 선서란 표현도 부처님의 어떤 그 능력 또는 부처님의 어떤 그 부처님 견뎀이 부처님의 어떤 불격 부처로서의 어떤 그 격을 표현하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서자가 갈 서자 아닙니까? 잘 가신 분, 진정 잘 가신 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서예요, 가는 것. 사는 일입니다. 산다는 게 가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오늘 살면은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살았으면 어제를 간 것인데, 어제 하루를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전부 묶어서 일생 하루하루 가는 거, 한 시간 한 시간 가고 하루하루 가고 1년 1년 가면은 결국은 전체가 다 가는 것에 도달하잖아요. 선서.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우리는 뭐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참 우여곡절이 많죠. 선서 여시 지무야서 부처님은 여기서 대사라고 했다가 선서라고 했다가 도세 명사라고 했다가 여시 지무야서 지혜가 걸림이 없사 위리중생 성경각이로다. 거기다 별을 쳐놨네요. 위리중생 성경각이야.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각을 빌었다. 정각을 왜 이러냐? 성불 왜 하느냐? 견성성불 왜 하느냐? 참선 왜 하느냐? 기도 왜 하느냐? 환경 왜 공부하느냐? 불공 왜 드리느냐? 위리 중생이야 전부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그 속에는 내 중생,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중생도 맹세코 제도해야 되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위리 중생 성령각이라. 참 별을 칠만한 구절입니다. 우리 가끔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나조차고 뭐 공부하고 나조차고 불공하고 나조차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스님 정각이라고 했지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공부라고 했어요? 왜 거기까지 확대 해석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정각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각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한 시간 예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각이라. 정각은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2불이 출연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찬탄 귀이라 권청귀 귀하기를 권청한다 권한다 이 말이죠. 여덕응생 환희심하야 이건 이제 대유왕 동자가 권속들에게 권청을 하는 거죠. 왜냐 그 당신의 권속들이 쭉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왔으니까 여덕은 그대들은 응당이 환희심을 내어라. 환희심 부처님 뵙고 환희심을 내어라. 그리고 용약 애락 급존중하라. 뛸 듯이 기뻐라. 뛸용 뛸약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애락하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지극히 존중하라. 용약 애락 급존중하라. 그래서 청양국사는 환경을 만나고 청양국사에게는 환경이 부처님이야.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청양국사에게는 환경인 거예요. 환경을 만나고 기무경략가 저 앞에 저 우리 읽은 서문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그 소에 나는 환경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을 곳을 얻었다.
내 죽을 곳을 얻었다. 화엄경에 내 목을 맨다. 이 표현 아니까. 화엄경에 내 목을 맨다. 그랬어요. 그 여기 이제 대유강 동자도 당신을 따르는 권속들에게 이렇게 이제 구원하고 있습니다. 용약하고 애락하고 극존중하라. 아당 여여 동예피니 나는 마땅히 그대들로 더불어 그대들과 같이 함께 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갈 것이니 약견열에 중고멸하리라. 만약에 부처님을 칭견한다면, 만약 열애를 칭견한다면 중고가 소멸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그 우리는 열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치 아느냐? 그건 우리가 불교 공부한 만치 않은 거죠. 불교 공부를 얼마나 많지 했느냐에 따라서 한 만치 않은 거라. 말하자면 환한 밝은 태양을 보려면 환한 밝은 낮이라야 태양빛을 제대로 보고 구름이 낀 날 또 그 구름을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태양이 어디쯤에 떠 있는 거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는 것은 밝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태양을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도 태양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줄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캄캄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또 우리가 불교를 아는 것도, 불교 부처님, 하지만은 어쩌면 태양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캄캄한 밤 속에서 우리가 태양을 느끼는 것 정도, 그 정도 아는 불자들도 무수히 많을 것이고, 새벽에 문동이 틀 때 저만치서부터 밝아오는 그런 정도로 불교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환하게 그냥 눈이 부시도록 창문에 비춰오는 그런 정도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한 만치, 공부한 만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대유경 동자가 권속들을 거느리고 권속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광경이죠. 발심회향 취 보리하고 발심하고 회향해서 보리에 나 깨달음에 나 자념 일체 재중생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재중생들을 생각해서 실주 보현 광대원이면 모두 보현의 광대한 행운에 머문다면 당여 법왕 득자제하리라. 마땅히 법왕과 같이 법의 왕 부처님과 같이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오늘 너무 좋아요. 저기 대유강 동자가 제2불 출연을 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특별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글쎄 불교 공부가 조금 더 됐는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끝에 십주 보현 광대원 했잖아요. 화엄경의 종기는 대개 사사무해의 경지, 사사무해의 경지,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시편문으로 표현한 것, 뭐 이런 내용들을 화엄경의 아주 높은 경지로 표현한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현행원에 있다. 화엄경의 근본 취지는 보현행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아주 눈에 잘 들어와요. 보현광대원 거기에 머물 것 같으면은 그랬어요. 말하자면 중생을 위하는 그런 그 원력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보이지 않고
불교를 못 얻고, 그런 원력이 있는 사람은 당뇨 보강 득자제라 마땅히 법원과 같아져서 자제를 얻을 것이다. 법원, 부처님처럼 자제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교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발보리심 그랬네요. 모든 불자들이여 대유강 동자가 설 차손씨의 이 개송을 설할 때 불실력으로서 기성이 무야야 그 소리가 걸림이 없어서 일체 세계가 개실 등문하고 모든 세계에서 모두 다 그 개송을 듣게 되고 무량 중생이 발보리심하냐. 할례 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구하랬다. 아, 자, 개송이 10수인데, 10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개송을 한편 착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니까, 그 개송 한편을 통해서 일체 세계가 다 듣게 되고, 무량 중생이 보리심을 구하랬다. 노래 하나 아주 근사한 노래 한번 제대로 부르면 그냥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죠. 크게 히트 치면 그냥 스타가 하루아침에 돼버리고 돈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산더미처럼 생기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대왕 동자의 이 개송은 그런 데다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 불설경 그랬어요. 과목이 부처님이 경을 설하시다. 그때 대유왕 동자가 여기 부모와 그 부모와 더불어 아울러 모든 권속과 그리고 할례 없는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로 더불어 전후 위하여 앞뒤로 다 이렇게 애워싸여가지고 대유왕 왕자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 많구만 뭐 부모도 이제 대유왕 왕자가 주인공이니까 따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전후 위호에서 보호계 여운하고 보배 일산은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변부 허공하고 펼쳐져서 허공에 가득하고 이 일산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는 일산보다 더 좋은 아주 확실하게 그늘을 만들어줄 그런 물건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워낙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일상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일상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장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여운하여 보게 일산이 구름과 같이 허공에 가득 펼쳐져서 공의 바람일 선한 장엄 왕예래소 제2 부처님의 이름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함께 그 바람일 선한 장엄 왕예래 처소에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위설 법계 최성 청정 장엄 수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유왕 태자와 그 부모와 그 권속들 무수한 권속들이 몰려왔으니 그들을 위해서 경을 설했는데 문관이 법계 최성 청정장엄 수다라 수다라는 이제 경이라는 뜻이죠. 법계 최성 청정장엄 수다라 법계 최성에는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다. 법계 최선, 법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이 환경에는요 의정 이야기가 아주 그 내면에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의보와 정보, 부처님도 의보와 정보, 보살도 의보와 정보. 사실 따지고 보면 둘로밖에 나눌 게 없어요. 의보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환경이고 정보는 우리 자신 나와 나의 환경 내 주변 환경 그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 얘기가 많아요. 의정 법문 그 의정 법문이라 그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이다. 나와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법문 그걸 이제 의정 법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
여기에 법계체성 청렴장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법계체성 하면 뭡니까? 법계는 의보와 정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의보든 정보든 그 체성은 청렴하다. 그리고 그 청정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한 경전. 그것을 설하시니 세계의 미진수 등 수다라로 이위 권속이라. 다른 그 경전이 전부 그 경전에 권속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화엄경도 우리 서문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무진수다라지 총명이다. 그런 표현도 있고, 무궁무진한 경전의 총체적인 이름이 뭐냐? 화엄경이다. 그리고 여중전위 권속이라다. 온갖 경전을 아울러서 권속을 삼고 있다. 화엄경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서문을 돌돌 외워야 된다니까. 서문이 사실은 아주 그런 짧지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늘 한 번씩 읽지만은, 환경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열쇠가 됩니다. 무진수다라로서 권속을 삼다. 그 다음에, 청경 득이지라. 경을 듣고, 경을 설했는데 그 경 설하신 것을 듣고선 이익을 얻은 내용이다. 우리도 이제 환경을 이렇게 늘 공부하고, 설하고 듣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청경 득이. 피제 대중이 저기에 모인 그 모든 대중들이 문차 경의하고 이 경전을 듣고 나서 득 청정지하니 청정한 지혜를 얻었다. 천머리에 청정지를 얻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공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제1항입니다. 많고 많은 그런 그 내용이 있겠죠. 온갖 뭐 고통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무슨 뭐 조상 천도도 하고 별별 일이 있겠지만은 불교로서 그 중에 제1조가 뭐냐? 지혜를 얻는 거예요. 불교 공부해서 지혜 얻자는 거, 불교 믿어서 지혜 얻자는 거, 그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경전을 듣고서 얻었다. 뭘? 득청정지. 그랬어요. 청정한 지혜를 얻었다. 명입 이름이 이 일체 정방편이다. 일체 정방편. 일체 정방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방편이다. 일체 정방편. 지혜가 있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이 능수능란합니다. 어디에 편협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방편이 없는 사람들은 잘 치우쳐요. 치우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방편을 잘 활용합니다. 득어지하니 지위를 얻으니 두 번째 지위를 얻으니 득어지 그 다음 명이구광명이다. 이것도 때를 떠난 광명, 번뇌를 떠난 광명, 망상을 떠난 광명.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혜 광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바라밀륜하니, 바라밀륜을 얻으니, 명, 시현, 일체 세간 애락당합니다. 이름이 일체 세간 애락, 장엄을 시현하는 것이다. 일체 세상의 아주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런 장엄들. 그 다음에 더 증광행륜하니 저 앞에는 바라밀륜이고 여기는 증광행륜이야. 아주 더욱더 넓어지는 행륜의 바퀴. 그것을 얻었으니 이름이 보입일체 찰토 무변광명청정견이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보입 일체 찰도, 일체 찰도에 널리 들어가는 무변 광명 청정경이다. 어디든지 다 우리가, 막히지 않고, 뭐, 거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
거기에 스며들 수 있는, 동화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동화하긴 하되, 같이 되진 않은 거지. 소위 그걸 화의 부동, 그러죠. 동화는 해.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동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노자에서 말하는 화이부동이라는 아주 명언이죠. 무변광명 청년견이며, 득 취향행면하니, 취향하는 행의 바퀴를 얻었으니, 명, 이구 복덕운 광명당이다. 이구, 때를 떠난, 번뇌를 떠난 복덕구름의 광명깃발이다. 득 수입 증명하니, 따라 들어가서 정득하는 바퀴. 그렇습니다. 법률이라고, 윤자는 전부 법률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 것을 얻었으니 이름이 명, 일체 법회 광대 광명이다. 왜 법률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은가 하면은, 경을 듣고, 경전설법하는 것을 듣고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해도 각자 그 소질과 또 관심과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나는 요 부분이 좋다. 나는 요 부분이 좋다. 뭐 그런 것이 각자 다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입 정륜을 얻었으니 이름이 일체 법회 광대 광명이다. 일체 법회 광대 광명이다. 일체 법바다의 광대한 광명이다. 그 다음에 득 전심 발취련하니 심 발취를 발취행 행을 얻었으니 전심 발취. 이건 이제 깊이 나아가는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대지장엄입니다. 큰 지혜의 장엄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관정지혜. 이건 이제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정은 뭡니까? 태자 위를 받을 때 사해의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해를 다스리라 하는 그런 그 인도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 태자가 그 계승을 해서 왕 노릇을 하거든요. 그 왕위에 오르듯이. 그 부처님도, 불자가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이 이제 절정에 달해가지고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다음 부처 노릇을, 부처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뜻에서 이제 관정이라는 말을 잘 써요. 이게 이제 인도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의식의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관정의 지혜를 얻었으니 이름이 무공룡 수극 묘견이다. 그랬어요. 무공룡 수 극묘견. 그렇게 띄어 읽어야 됩니다. 무공룡 수극 묘견. 무공룡수라는 것이 우리는 전부 수행하는 것이 공룡수입니다. 무공룡이 되지 않아요. 공룡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하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 하는, 그 공부하는 흔적이 있어.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흔적이 있고,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흔적이 있고, 뭐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든지, 아무튼 어디서 상을 내든지, 공부를 하나 뭘 하나 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무공룡이 돼야 돼.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그런 흔적, 말하자면 무주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공룡이에요. 무공룡 수행을 하되 공룡이 없는 그런 수행. 그게 묘견이에요. 그게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소견, 지극히 미묘한 견이다.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득 혈료대광명. 아주 환하게 드러난 대광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애공덕회상 광명변조다.
열애 공덕 해상 광명 변조. 열애 공덕의 모습. 열애 공덕이 뭐, 너무나도 많으니까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열애 공덕 해상 광명 변조다. 빛이 두루 비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 출생 원력 청정지하니 원력을 출생하는 청정지혜다. 원력이 나와요. 복고스 참 저 앞에 개선에도 보현 광대원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이 원이라고 한 그 내용이 뜻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은 전부 원이에요. 원자 한자로 표현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힘들어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원,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그 원력의 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 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라고도 좋고 발원이라고도 해도 좋고 내가 그전에 불공 정초에 그때 모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불공만 했거든요. 동참 불공 절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100명이 와도 다 100명 따로따로 불공 다 해줘야 돼. 그 하루에 100명 200명 오는 사람은 어떻게 불공을 다 해주느냐. 뭐 천수경이고 사다랑이고 다 빼버리고 반야신경마저 빼버리고 수업만 해주네. 신도님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불러놓고는 그들 다 이제 천수경 저 아침에 내가 일찍이 다 쳤습니다. 하고는 수업만 확실하게 그 집에 이름, 아이들 이름, 부모들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아주 귀에 쏙 들어가게. 그 귀에 안 들어가면 그 축은 잘못한 거야. 신도님 귀에 쫙 들어가게. 그것도 뭐 다른 거 뭐 들어갈 안 되고 그 집 자식들 손자 가족들 이름이 귀에 쏙 들어가야 돼. 그것도 재고축 삼고축까지 해야 돼. 재고축 삼고축 해봐야 5분도 안 걸려 추원하는 거. 그래서 각각등 보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내가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단은 천수경, 반야신경, 뭐 유치청사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팔만대장경 지각해 놓은 것이 유치청사거든. 그런데 그거 한 구절도 안 해주고 수업만 해줘도 만족하는 이유가 어딨냐?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 하지만은 사람에게서 제일 필요하고 1년 내내 기다렸다가 정초에 살 한 대 딱 머리에 이고 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저 집안 잘 되고 자식 손자 잘 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렇게 불공하러 오는 거야. 그런데 다 모아놓고 100명 다 모아놓고 뭐 각각등 보채해버리면 이건 불공 하나만 알아. 그 개인 불공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축원을 또록또록하게 귀에 들어오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어떤 기대감에 휘발유를 확 뿌리라고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그게. 1년간 자식들, 손자들, 집안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간절한 기대감에 휘발유를 한통 뿌려놓고 불을 지르는 거와 똑같은 거야. 부처님 앞에서 추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수경 그 짧은 경이지만 그 안에 원의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원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이나 돼요. 천수경 안에. 몇 가지 원이 있어요?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 있지. 열애 10대 발언문에서부터 사홍서원 하면 뭐, 화론이 김영래 삼보 뭐 등등 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사는
운동력이 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 행운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 추원, 발언, 서원, 뭐,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득, 출생, 원력, 청정지하니, 명, 무량, 원력, 신회장이다. 할례 없는, 원, 무량, 원력, 할례 없는 원력, 신회장, 그 원력의 믿음과 이해의 창고더라. 이름이 아주 근사하네요. 무량원력 신회장. 마지막 이름이 아주 참 좋습니다. 무량원력 신회장이더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